과연 조금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미 한테 일단 초읽기예요. 그렇네요. 숫자가 4가 됐잖아요. 네. 여기 늘었네요. 느니까 이었어요. 자, 옆에 바둑은 막으니까 미팅 구단이 젖힌 장면입니다. 그건 막을 수밖에 없겠고요. 아, 이걸 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살리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지금은. 이게 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걸 하겠다는 뜻인가요? 50초. 하나, 이게 전부 선수니까. 아, 이거 끝났네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게 따내면 이걸 굴복당해서 거의 이게 뭐 모양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일로 나가는 것은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길 이으면 또 이걸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에도 아무런 것이 그렇죠.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흙이, 네. 흙이 이제 미리 다 이렇게 밀어놨다고 보면 여섯, 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잘 좀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계속 바둑, 네, 중국 이 바둑, 선수들은 빨리 둡니다. 네. 네. 이 바둑도 지금 단수 치고 단수 쳤는데 뭐 안 이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자리에서도 네, 그렇죠. 쉽게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송지훈 사단도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이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쉽게 그냥 이런 데만 둬도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같아요. 이 흑돌 7점을 잡는 일은. 여기가 뼈저리 아플 것 같은데 역시 여저 예, 날라오죠. 예. 괴롭네요. 따내면 막혀서 괴롭고 나가자니 중앙이 미는 게 선수라 또 한 번 치고 있는 수법이 있어서요. 지금은 네. 아주 괴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돌리는 순간 백대마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초반의 황인송 6단이 중반의 황인송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네요. 초반에 뭔가 행마가 둔탁해 보여서 오늘은 한태희 6단한테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반 이후로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네, 한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오. 미팅 여기였어요. 아, 지금 이게 네. 아, 그렇네요. 이게 건너붙이는 게 있네요. 이걸 잡아야 네. 되잖아요, 지금. 여기 건너붙이는 게 있어요? 수상전 안 되나요? 찌르면 두고, 찌르면 나가고, 찌르면 막고, 단수 치면 나가고. 딱 잡혔죠. 그러면 여길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만약에 백이 여기 언저리를 두면은 늘어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뭐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수상전은 뭐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쩔 수 없이 50초. 지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를 꼬부렸는데 이 다섯 점 잡히면 안 되잖아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을 단수 치면은 나가면 이어서 다 잡혔고 여기 일단에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으로 혹을 칠까요? 어차피 여기는 단수 쳐봐야 별게 없죠. 찌르는 게 선수 하나, 둘, 네수. 안 돼요. 이것도 두 판 다 지금 네 힘들겠는데요.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태육단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런 데를 뛰어서 버텨야 되는 것도 여섯,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도 좌변 다 조여붙이기 당하더라도 잡을 수만 있으면 길게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피해 없이 잡아야 그래도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상변에서 손에 너무 많이 봤잖아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두 번을 밀어줬는데 이거 집으로 환산하면은 10집 이상 손해예요. 10집, 15집 정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걸 잡는다고 해도 중앙에서 뭐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러고 잡으면 모를까. 아주 용원한 일이죠. 제가 봤을 때는 흙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서. 여기는 흙이 찌르면 언제든지 이어야 되고요. 하나, 둘 다음에 단수 치면 이어야 돼요. 셋, 넷이에요. 이거랑도 수상전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너무 꼼짝할 수가 없겠는데요. 황인숙 6단이 부분적으로 소일기가 들어가니까요. 아주 정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인공지능 같아요. 너무 정확하네요. 한태희 6단도 이 좌변에 붙였을 때는 약간 전투가 크게 되지는 않겠지 좀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리고 붙이고 싶기도 한 모양이에요. 100% 정확한 수일기는 안 되지만 저희 뭐 저희의 그 평상시 감각으로는 딱 네. 붙이고 싶은 모양인데 일감대로 뒀는데요. 네. 미팅 구단은 왜 중앙을 계속 두고 있을까요? 그게 이게 이 패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50초. 이 패를 들어가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두고 뭐 하면은 봉쇄만 되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전체 흙을. 그러면 네. 여기 다 잡혀도 뭐 가볍게 이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패를 노리고 중앙부터 먼저 하나, 괴롭히고 있는 건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이것도 넷, 너무 괴롭네요.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버티기네요. 이게 빵따냄이 상상 초월로 큰 자리인데 그래도 지금 이었다가는 뭐 너무 뻔히 안 되는 게 뻔하니까 좀 버티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승부의 그 추를 놓지 않았다는 네. 예, 놓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이거를 빵 따냄 당해도 이건 연결하고 이걸 다 잡아버리면 그러면 승부가 되는데 일단 따내겠네요. 어딘가 늘어야 되고 연결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여기가 이런 데도 보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네 개 따내면 너무 두터워지잖아요.
흙은 살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되고 그리고 또 여기도 문제네요. 아, 그것도, 그것도 젖혀줬어요. 이게 하여튼 여기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이 하변에서 흘러나온 백돌도 대책이 없는 형태예요. 밀거나 하면은 뭐 이... 너무 괴롭네요. 비리팅구단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걸 날일 짜고 저 지금 끊으니까 여기를 한 칸 띈 건가요, 지금? 네. 아, 이것도 또 문제인가요? 이 전체 흙대마도? 이렇게 이으면. 사는 데는 지장 없겠네요. 함부로 잡으러 올 수는 없으니까. 살아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건 왜 한 거죠? 50초. 하나, 둘. 아, 이걸 단수치기 위해서 했다고 봐야겠네요. 이걸 두고 따내고 단수치더라도 이어서 여기를 선수로 끊을 수 있으면 이 전체 흑대마를 잡으러 가는데 보탬이 되는 수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좋은 바도 괜히 무리하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백돌이 여기까지 있으면 이거는 거의 잡힌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유리한 바둑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변화를 잡고 주고 있습니다. 황인 순육단 또 젖히나요? 여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고급 맥점인데요.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손은 그쪽으로 갔는데요. 내보나 주질 않네요. 이쪽을 끊고 네. 결국 여기 되돌아가는 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이쪽 되돌아가는 거 잡혀서 의미 없는 이야기고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는 건 여기도서 이것도 역시 의미 없는 이야기. 끊어도 결국 이렇게 하고 단 잡으면 이것도 안 되겠고요. 이게 안 되겠어요. 이 바둑은 더 이상 견디긴 힘들어 보입니다. 미팅 구단은 바로 이 두 선수가 전에 만났을 때가 불과 한 세 달 전이잖아요. 네. 좀 열받게 졌나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분풀이를 네. 한이 맺힌 듯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운 형세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한테 일단 아직도 포기를 안 하고 지금 이제 여길 젖혀서 뭔가 또 수상전에 대한 걸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면은 약간 껄끄러운 모양 만들 수 있을까요? 수상전 할 때 약간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먹여쳐서 이런 걸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수는 나지 않지만 이런 게 선수가 되면 수상전 할 때 약간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미팅 구단은 아예 그냥 이 우변 흑대마를 싹 잡겠다는 뜻이에요. 참 욕심도 보통 욕심이 아니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흑돌 7점이 지금 곤란한 형태라 이런 데를 젖혀야 되는데 여기가 수가 잔뜩 늘어나면 차단만 하면 흑돌과의 수상전이 자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만 놓고 보면 이런 게 전부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라. 그렇죠. 공유하고 있는 네. 공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 뭐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한 열 수 정도인데 이거면은 네.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해서. 근데 유리한 입장에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길 찔렀어요. 이거는 바깥쪽, 그러니까 백대마와 사활 수상전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것도 못하나 보네요. 이거 했다가 오히려 잡히니까 네. 바깥쪽을 두겠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여기랑은 또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하나, 둘, 넷이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요. 두고, 두고, 있고, 막고, 두고. 이것하고의 수상자는 어딜 두더라도 따내면 바로 단수라 흙은 세 수인데 하나 두 수거든요. 네. 안 되겠어요. 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미팅은 이것만 따놓고 다시 이걸 잡았어요. 이게 현명할 수도 있죠. 지금 바둑이 워낙 좋으니까. 이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만 두더라도 흙집은 좌하기 20집 정도에 나머지가 그렇게 뭐 많진 않아요. 이 모양만 해도 하변의 백 모양만 하더라도 한 25집 모양이 되고 양쪽 귀에 20집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 집으로는 꽤 여유 있는 상태로 봐야겠습니다. 네. 뭐 대형 사고만 나지 않으면 이 바둑도 미팅 구단에 거의 승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어서는 힘도 못 쓰고 질 수 있으니까 일단 젖혔는데 물론 뭐 이게 그렇게 뭐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승부호흡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알기 쉽겠네요. 막 이런데 빨리 받아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변만 지키겠다는 뜻으로도 보이네요. 거의 맛보기 같아요, 지금. 상변을 흙이 둔다면 한 이만치 둘 수는 있겠지만 좌변은 백이 먼저 이런 식으로 두면 물론 뭐 살기야 살겠지만 많이 당할 것 같고 또 여기 끊는 것도 있거든요, 백이. 네.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작부터 이쪽이 쌍립으로 이렇게 쌍립쌍립으로 나온 순간부터는 이미 흙이 괴로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아까 여기를 끊고 저희가 아까 고심 끝에 찾아낸 이 굿자하고 차렷할 때 붙이는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아마 복귀할 때 바로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저희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노리겠다? 근데 이게 이미 살아있어요. 이거 문제는. 그런가요? 네, 문제는 살아있어요. 단서치고 이어도 네. 여기만 이렇게 두면 살아있어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나요? 다 받아주면 뭐가 있죠? 다 받아주면 패맛이 살짝 있긴 있네요. 백도 여기 두겠죠, 그럼. 조금만 찜찜하면 아마 여기 둘 겁니다. 다음에 석점을 불리면서 이거 불어나면서 또 이 바깥쪽 단점 노리는 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게 있다면 아마 거기를 지켜둘 거예요. 지금 한태의 육단이 돌을 걷었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좌변에서의 그 좌변에서 뭔가 좀 잘 뒀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끝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은 버리고 두는 게 어떠냐 이 얘기인데 버리면 그래도 조금 재미없을 것 같긴 해요. 많이 거슬러 올라가진 않았네요. 이런 데 밀고 나가면 다 받아야 될 테고 집으로는 조금 재미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하 좌 합쳐서 25인데 상변이 이게 여기가 그렇게 큰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닌 거로 생각되거든요.
백도 제법 열분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집 정도 쳐주면은 35에 조금 플러스 알파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인데 이게 40 흙은 지금 50집 이상이 확보가 됐거든요. 한태희 육단은 좀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가면 길게 가는 건 어떻느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네, 버텼지만 황인숭 육단의 수읽기가 정확했습니다. 확실히 한태희 육단이 올해 부진합니다. 오늘 파동 내용이 또 뭐 아주 나쁘다고 또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황인숭 육단이 그 찰나의 그 아주 미미한 실수를 잘 잡아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황인숭 육단이 두 판 중에 먼저 승자가 됐고요. 예선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A판은 아직까지는 남은 곳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네. 네. 느니까 여길 또 뛰었어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괴롭히겠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둬도 나와 끊더라도 아 이거 뭐 이런 걸 미리 다 해놨다고 쳐도요. 나와 끊더라도 백은 언제든지 여기만 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마음 놓고 편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데도 두는 것 아닐까 싶고요. 아, 네. 지금도 이어야 할까요? 안 이어도 될까요? 있겠죠? 길이 많네요. 많긴 많습니다. 네, 길은 너무 많아요. 네. 있겠죠, 그래도. 아니네요. 이것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잡으러 갈려 여기 둬야 되는데 이걸 두고 여기 두면 살아 있어요. 이제는 여기 정도는 그냥 늘 서비스 하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여기 끊으면 기분 좋고 만약에 이렇게 있거나 하면은 중앙 상변을 또 크게 지를 수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 AI가 아마 승부 예측을 하면은 아마 그 선명하게 들어갈 것 같기도 해요. 9초, 하나, 둘, 지금은 기울어졌을 것 같습니다. 6, 7, 8, 9, 10. 예, 역시 거의 뭐 78대 20이라 네. 84대 16이 됐어요. 치중을 하니까. 자, 그래도 이거는 여기 이으면 잡으러 갈 수 있는 수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찌를 때 여기를 두고 우격다집 잡으러 가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단수 치고 끊으면 넉점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네. 길게 진행하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끊어서 네. 네. 어차피 여기 몇 점은 백의 입장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 으로 봐야겠습니다. 중앙 두 점 단수를 안 받은 것부터 어차피 흑의 사활을 네. 추궁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 안 받았을 때부터는 네. 이쪽은 전부 가볍게 보고 어디 뭐 꼬리 정도는 늘 떼줄 마음이 있고요. 몸통만 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매우 정확한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삼성화재배 통합 예선에 초등학생 김은지 네. 양이 참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심재희 기단과
대국을 했는데 방금 전에 대국이 끝났네요. 아, 결과 나왔나요? 결과는 심재희 기단이 넉집반을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단 앞으로, 예. 심재희 선수는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아주 초조했을 것 같은데. 네. 이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하죠. 그렇죠. 참 많은 관심을 끌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예, 우상기 연결하니까 여기 리였고요. 날일자한 것이죠. 살려면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마 이 정도만 하더라도 또는 이만큼만 하더라도 거의 집이죠. 네. 여덟, 아홉 붙였어요. 이쪽 도도 그때 맞겠다. 여기 백은 잡을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두고 상변만 두면은 거의 다 집이거든요. 거의 뭐 거의 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집 정도 개가를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예요. 지금 네. 백, 흑은 이거 하나거든요. 좌하기에 나머지는 너무 자잘한 집들이라. 그렇네요. 백이 하변만 하더라도 25집 가까이 되고요. 하변은 흙이 연결을 하더라도 정말 아무런 수가 없는 건가요? 아무런 수가 없죠. 여기 느는 것도 거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아... 여기 젖히면은 다음에 단수 쳐서 예. 네. 네, 지금은 이제 아예 두지도 않네요, 자변을. 미팅 구단은 오늘 바둑을 놓고 본다면 뭐가 실수인지 단 한 수도 찾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일류 기사의 모습을 볼 수 네. 있었던 건가요? 세계 그 챔피언의 명성에 걸맞는 내용을 보여주네요. 흑에게 만약에 기회가 있었다면 딱 한 번이 여기 같아요. 쌍립하기 전에 끊어두고 잡으러 가는 거. 네. 그 이후에는 백이 살아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주도권을 네.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쌍립하고 빠져나온 순간에는 이제 집으로의 그 실리의 차이가 워낙 현격하기 때문에 네. 따라잡기가 힘든 바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쪽을 두거나 하면은 보통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수입이 있네요. 어디 든 겁니까? 네, 뭐 이해는 돼요. 이렇게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살기는 하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거기 괴롭나요? 네. 근데 뭐 살아도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미 스물다섯, 서른다섯, 마흔다섯 거의 쉬운 집 정도가 거의 확보가 돼 있어요. 다 살아도 흙이 살았다고 쳐도 그 정도로도 이미 집으로 흙이 안 되는 상태예요. 네. 상변 쪽에서 살아도 그렇게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미유팅 구단이 계속 잡으러 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감사하죠. 네.
흑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아주 위험하게 잡으러 오면은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면 또 변수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요.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송지훈 사단 이렇게 승부를 놓을 순 없나 봅니다. 상변 쪽에 마지막으로 승부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유일하게 비어있는 곳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50초. 하나, 둘. 미팅 구단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살려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뭐 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이게 네. 뭐 흙이 선수로 살 수는 없거든요. 어찌 근데 어찌어찌 살았다고 해도 다음에 이제 이런 데를 두고 늘고 닫고 그리고 뭐 이런 데 둬도 사실 흙이 핵막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흑의 집은 이거로 끝났거든요. 스무 집에 뭐 자잘한 몇 집, 몇 집, 몇 집. 근데 백은 스물다섯, 서른다섯, 마흔다섯, 이거 잡으면 물론 더 늘어나고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아주 여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잡으러 갈 이유가 전혀 없죠.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제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계속 헷갈리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그것만이 흑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백이 잡으러 오는 순간 혹시 상변 돌도 차단이 되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역습을 해버려야 돼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예 연결을 해버리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두고 뭐 여기 끊고 그래서 되레 지금 백도를 역습을 하러 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또 노련하게 늘어버리네요. 이제는 다시 또 중앙을 괴롭혀야 되나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여기가 백이 듣는 게 너무 많아요. 기타 등등등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승부 예측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미팅 구단이 네. 정확하게 응수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87이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바둑 상황이거든요. 둘,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장 안전하게 상대를 압박을 하는, 괴롭히는 수로 봐야겠습니다. 안에서는 자체로 두 집 나는 방법은 잘하면 살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붙일 때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은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다 뜯겼고, 이런 데 두면은 또 받아야 되고 네. 여기도 뭐 늘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거 단수치면 살리기도 어려운 그런 형태이고 여기도 다섯 점이 환생하는 게 있어서 붙이거나 입구자에도 거의 다 받아야 되는 모양이고
걱정거리 투성이. 추궁할 마음이 없어 보이죠? 네, 언제든지 빨리 살아가라 네. 그거예요. 바둑이 초반에 물론 신형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약간은 저는 뭐 백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 좁은 곳에서 꿈틀거리면서 잘 삐져나온 게 우선은 이제 백이 워낙 잘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이 약간 느슨한 수가 나와서 흑이 잡으러 갔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를 끊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입구자하고 차렷할 때 이선 붙이는 그 그림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거기 외에는 오늘 바둑 중에서는 흑이 기회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송지훈 사단 괴롭지만 일단은 살아둡니다. 이게 또 이걸 다 견뎌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도 받아야 되는. 옆길이었나요? 아직 이 상변 흑에 대한 노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세 점을 잡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길 이어서 사는 것과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집보다는 두터운 곳을 선택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만한 곳은 생기긴 생겼어요. 이렇게 끊어서. 근데 또 지켜두겠죠. 이렇게 먼저 할까요? 여기를 먼저 하는 순간은 응수가 없긴 없네요.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연결이 다 됐죠. 그러면 밀 때 흙도 혹으로 받는 것이 좀 더 낫겠네요. 아, 여길 밀 때 이렇게요. 그렇죠. 이게 좋은 수네요. 그렇다면 백도 아마 먼저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네. 하긴 이게 끊겨도 따로인가요? 네, 끊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두고 다 끊겨도 백이 먼저 이런데 공격 압박하면은 오히려 잡으러 가는 네. 과정에서 우변에서 나온 이 우중한 흙돌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더 위험해 보이네요. 네. 거의 뭐 언제든지 여기 또 빠지고 한 칸 뜨면 또 살아있는 모양이기도 하고 뭐 이런 보험이 워낙 많으니까 즐기고 있는 모드 같거든요 지금은. 두고 있는 상대가 더 괴로울 것 같은데요.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변 흙은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지금 이걸 두면 다 잡히는, 다 잡으러 갈 수 있겠네요. 우선은 여기를 둘 거예요. 네. 여기가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전에 이거 한번 두면은 뭐 이것저것 걱정이 많죠. 근데 이 바둑은 이제 어디를 두더라도 지금은 역전은 불가능한 바둑으로 보이고요. 그냥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 때 상대가 자리를 비워주면 소중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대한으로 집 모양을 만들어 보고 있는 송지훈 사단. 중앙 두 점 이으면 닫기가 너무 껄끄러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잊지 못하니까요, 지금. 이쪽 이어야죠. 네. 이쪽 이으면 이제 젖힌다거나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네.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뚫려주나요?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아서 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베개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희망인가요? 이렇게 하고 잡으러 가는 게 될 것 같진 않지만 잡을 수가 없는 돌이네요. 근데 심지어 중앙은 따내면 상변 젖히는 것도 됩니다. 이 다음에 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뭐 항상 모든 선수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오늘 송지훈 사단은 조금 더 아쉬움이 커 보이고요. 미이팅 구단 확실하게 먼저 물어보죠. 부분적으로는 흙이 치받으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한 점을 끊어가게 되면 중앙 한 점 따내는 것이 절대 선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어도 끊으면 단수 단수 따면 예, 선수고요. 이렇게 젖히나요? 약간 손해보고 그래도 버티나요? 50초. 어디를 둬도 하나, 별 의미는 없어 둘, 보이는 셋, 넷, 다섯, 상황이고요. 여섯, 치마들 때 일곱, 찌르고 여덟, 밀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홉, 뭐 어떻게 네. 해도 될것 같아요. 예. 아, 이쪽 그리워요. 아. 아. 뭐죠? 이거 두면. 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요? 네. 받으면 호구 쳐서요? 이쪽으로 고쳐서요? 받아야 되겠네요. 넘어가면 넘어가면 있고 나가고 하나 둘뭐안 되겠네요. 이것도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으면 문제 없나요? 잡으면 이걸 어딘가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거는 약간 수상한데요. 안 되겠죠, 그래도? 50초, 하나, 약간 둘, 수상하긴 한데. 셋, 넷. 이 정도로는 안될 텐데요, 집으로는. 전체를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봤거든요. 뭐 합연 이후로만 치면 송지훈 사단이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다 살았고 상변도 깼고요. 그래도 워낙에 나빠 네. 있는 상태라 바둑이 이전 아까 배윤진 3단이 정확하게 짚어준 한 수가 있죠. 요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도 아닌가요? 끼우면 패 나겠네요. 여기 치받고 따내고 직구에 이거 그냥 있는 것은 아 요렇게 사는 건 살긴 사는데 이거는 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이라 네. 여기도 뭐가 있네요.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오히려 미미팅 구단이 약간 피곤해 보이죠? 이겼을 땐 별로 피곤한 줄도 모르죠. 5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특히 다른 곳을 더 만들 생각이 없군요. 지금은 이제 워낙 확실하니까, 네. 그리고 집에 윤곽도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라, 큰, 뭐, 단서를 못 보는 그런 실수 아니면은 좀 힘든 상황이죠. 진작부터 힘든 상황이죠. 네. 돌을 거두었는데, 워낙 미팅 예. 구단이 빈틈을 주지를 않았고요. 미팅 구단은 너무 완벽했어요, 오늘 봐도. 여기 들어간 것으로는 귀를, 우산귀를 받았어야 된다, 일단 그 얘기를 했고요. 왜 여기 안 뒀어? 하고 물어보는. 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들어왔을 때 여기를 왜안 붙였어? 그랬어요. 그래. 송지훈 사단이 날일자 하면 그랬더니 그럼 호구 치지? 날일자 하면? 뭐 그러면 이제 뭐 적당히 두면 되지 이제 그런 식의 지금 대화를 오고 가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살려주더라도 그 편이 좀더 모양이 깔끔했다는 이야기가 될 테고요. 송지훈 사단은 이 다음이 이상했다. 여기가 이상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입구짠 게. 입구자를 하고 중앙을 이었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건 너무 악수 아닙니까? 이을 때 있겠다 그런 뜻인가요? 익거나, 예, 늘거나. 요것은 받아야 되는 게 여길 띄고 이렇게 단수 치고 요렇게 빠져나오는 게 있어서요. 그렇진 않네요. 요렇게 뭐 이렇게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서 이렇게 일단 모양이 많이 무너져서 네.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익거나 늘거나. 예. 그때 이제 백이 함부로 못 나간다 그런 뜻일까요? 실전처럼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찝고 끊는 게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찍고 끊으면 된다. 그럼 백은 어딘가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때 머리를 내밀면 이거는 해볼 만하다. 네.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네요. 아, 지금 붙여요. 바로 물렸어요. 네.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팅 구단도
또 다른 의견을 내고요. 단서 치고 있겠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여기 바깥쪽 빠져나가는 게 있거든요. 네, 밀팅 구단이 한참 전에 승기를 잡았고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송지훈 사단 뭐 랭킹 면으로는 좀 밀리지만 상대 전적 1대1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판 기대를 했는데요. 네, 오늘 한중전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 오늘 하이라이트 두 판 모두 중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황인승 6단 같은 경우는 네. 초반 출발은 좀 미흡해 보이긴 했으나 네. 좌변에서의 그 전투 능력 그리고 수읽기 능력이 아주 탁월했고요. 충분히 1승을 가져갈 만한 그런 가공할 만한 수읽기 능력을 보여줬고 네. 미팅 구단은 역시 세계 챔피언답게 세계 챔피언 출신답게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아주 안정감 있게 완벽한 내용의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모두 오늘 중국 선수들이 두 판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아직도 예선은 세 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